오이 노각입니다. 노각은 3개 2kg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껍질을 까줍니다. 반을 갈라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씨가 여물었어요. 속을 파줍니다. 조금 날카로운 수저로다 파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금방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기를 이렇게 더 긁어줍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긁어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쉽게 파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부드러운 거는 이렇게 더 긁어내줍니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일반 수저로 하는 것보다 이런 수저가 있으면 이걸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이렇게 파낼 수가 있습니다. 속을 파낸 노각은 버슷버슷하게 0.5mm 정도로 썰어줍니다. 노각에 소금 한 수저 넣어줍니다. 물엿 하나, 물엿 두개 넣어줍니다. 물엿을 넣고 절이게 되면 더 수분이 잘 나오고 꼬들꼬들해집니다. 이렇게 절여둡니다. 오이는 2kg를 준비했습니다. 고추는 여기를 4등분 해줍니다. 4등분을 해서 입자를 작게 썰어줍니다. 오이 노각은 수분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면포에 짜줍니다. 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잘 절여졌다는 거예요. 초 하나, 참치 액젓 하나,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청양고추, 파, 마늘 넣어줍니다. 들기름,
2개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하나, 노각에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러면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물기를 빨아들이고 양념이 겉돌지가 않습니다. 소금과 물엿으로 절였습니다. 그래서 꼬들꼬들해요. 된장이 들어가서 또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나물에는 들기름이 최고예요. 노각은 오이 무침보다 더 맛있습니다.